아니다, 올라가네. 벨망다 쪽으로 가나 간다보다 가나보다 켄트 일로 가네, 일로 가네. 오케이, 켈레 지방으로. 캐롤라이스 끝났고 22%거든요? 외교관 불러올게요. 어디 간 거야? 병력이 없어. 오케이, 잡았고. 없나, 병력이? 없나 보네. 마그드 브루크 평화협상, 예, 네, 봤죠. 돈, 마그드 브루크 빼고. 됐다. 이제 한가지 병력까지 오겠다. 그죠? 됐네요. 잡았어. 3투파 플러스 3투파. 용병 두 개만 더. 이제 공성만 남았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21%니까 요구사항은 부르군디 연합 이렇게 할게요. 스페인도 좀 빠져주지. 스페인 통일권 안 줬고. 프랑스 덕분에 잘했네. 자, 요거 병력 못 나오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할게요. 이거 병력 2년대씩 깔아주는 것도 있는데, 포위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인력도 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력만 좀 상하게. 여기 2년대 나왔죠? 그래다. 이건 뭐지? 애국주의자? 없애야겠네. 없애고 여기 공성할게요. 플러스 구트카 용병 구해서 최종 아직 안되고. 좋은 거 하나 죽었네요. 생산 효율 연간 위신, 연간 위신 올리는 거, 생산율 올리는 거 할게요. 이게 배를 25타임, 이 레벨 2짜리, 1짜리 없나? 외교 기술? 2짜리 그냥 놔야겠네요. 아직 돈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 용병 두 개 더. 친절하게 반란군까지. 아주 좋고, 반개몽주의 물결, 위험이 이라고 할게요. 장군이 여기 썼네. 장군을 써야지. 이건 뒤로 빼놓을게요. 아, 얘네 웹툰이 세다. 얘들 괜히 도와줬네. 있는데 이쪽으로. 요 병력은 이쪽 트리오 쪽에 갖다 놓을게요. 자, 29% 스페인 통행권 없어. 브레전트 승리. 18년대 8년대 있네요. 8년대 잡으러 갑시다. 이 연대도 멸망도와 공성 30%. 네. 충격 4짜리, 기동 5짜리. 네, 승리했고.
멸망도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잡았네요. 어, 전멸. 땡큐. 요 병력 이제 빼야지, 그러면. 아, 지금 사기가 없어가지고. 어, 됐네. 빠지네요. 팔찌 쪽으로 옮겨갑시다. 자, 기술 투자. 군사 쪽 테크? 예, 군사 테크 올려야겠습니다. 87, 라우엔부르크. 플러스 오트컷. 네, 승리했고. 추기경 표 25표 줄 수 있거든요. 스페인 거 뺐자. 89. 협상. 그리고 나 좀 떴어요. 오케이. 됐다. 공, 땅 다 점령당했다. 마이너스 11투 컷. 네, 라우엔부르크. 작센 라우엔부르크. 190 대다 만 것 같은데? 대다 말았죠? 치어까지 싸우다. 관객에서 한 번 더 보내야겠네요. 메인테인. 15였는데? 아, 이거 조금 모자른데? 이게 마이너스 1년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아깝다. 왕실그런 동맹. 치어까지 싸우다. 뭘 하나 더 해주면 될까? 통일권 제공? 189. 통일권 제공. 네, 190 됐고. 그 다음에 조족 제한 3월 9일날 자 외교관 하나 놓는데 또 속국할 수 있는게 팔츠 트리어. 팔츠? 팔츠 안되고 킬른 조속국이고 마인츠도 속국이고 리투아니아도 동맹 왕실결혼 합스부르크 왕가 바덴 종속국 프리슬란트. 프리슬란트 되겠네요. 관객에선 41%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매치 끝났고요. 요병력으로 쭉 성 작센 네른베르크 3월 9일 딱 됐고 조속 제한 오케이 됐고 완벽하네요. 퍼펙트하네요. 좋아요. 아, 수도를 먹었는데 그 점수가 안 올렸지? 전쟁 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외교관계 슬슬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왕실 이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네. 8개만 더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름전투 승리했고 두 군데만 더 먹으면 땅 두 군데만 더 먹으면 돼요. 프랑스 주전 중 스페인 전쟁 진행 중 30년대 여기 대기하고 있는데 통행권 받아서 올려나? 아직 멀었어. 45%.
자, 룩셈부르크 군수정전 끝났고요. 협상을 보자. 아, 조금 모자라. 하나만 더 먹자. 여기 될 것 같아. 7%. 7%, 7%. 되도록 이제는 브랜덴부르크 병, 저기, 불건디 병력을 좀 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국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나라라 보시면 됩니다.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상하게 하면 안 되고. 아, 근데 문제는 여기가 저기 프랑스 쪽을 공격하려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힘들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프랑스랑은 관계선 해서 관계도 좀 좋게 한 다음에 왕실견으로 먹는 쪽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46%. 네, 마이스 8입니다. 네, 이겼고. 47%. 아, 마이스. 어, 거의 다 됐다. 플러스 마이스, 이제 동률. 한 개만 50% 됐다. 오케이. 돈도 뺐을까? 조금, 아, 돈 뺐지 말자. 어차피 우리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연맹 재결성. 오케이. 됐습니다. 오, 됐다. 부르군디가 연합 형성. 오케이. 부르군디 상속 됐고. 그러면은. 군대 다시 후퇴. 군대 후퇴하고 하나 빈 놓고 하나는 나머지 병력들은 용병이죠. 용병, 용병 좀 모아놓을게요. 만토바의 관계 향상. 만토바가 명예 3 준다. 명예 3 별 필요 없는 건데. 여기요. 스페인이랑 결혼 한번 하고. 관계선, 관계도 좀 떨어졌죠. 관계선 좀 해주고. 네, 관계선 좀 해줘야겠어요. 관계도 많이 떨어졌네. 트튼이 우리 콜레션 나갔습니다. 네, 관계 개선 보내놓고. 이것도 뭐야? 웬 병력? 웬 죽은 병력이 있네? 반란군인가요? 용병 이 정도 운영해도 적자는 안 나네요. 이렇게 유지할까봐. 끊어놓을까봐 그냥. 12연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발라맞고 이러면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행정은 지금 주면 좀 아깝죠? 800포인트 있는데. 행정포인트를 인플레이션 하나만 감소시켜 놓을게요. 아이고, 프랑스도 밀리터 포지션 들어왔네요. 프랑스가. 프랑스한테 중지시켜 놓고, 프랑스랑 관계에서, 아, 관계도 200 됐다. 지역을 원함 떴네.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결혼도 안 받고.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 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군디랑 관계 개선 보내놓을게요. 지금 관계도 나빠가지고 이 상태에서 죽으면은 동군연합 해제됩니다. 왕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땅이. 동군연합 이렇게 있고 동맹. 이 동맹. 요 보라색은 왕실 결혼. 헝가리는 플러스 149. 붉은디에서 얼마 주나 돈. 아직은 안 주네 돈. 관계도가 마이너스라. 자, 경쟁국 하나 지정해 줍시다. 아, 어디 해줘야 될까? 지금 딱 해줄 데가 없어. 러시아? 러시아도 그렇고. 대영제국. 대영제국이 끝까지 동맹을 안 맺더라고. 대영제국 해줍시다. 여왕인데. 프랑스 좀 빼줬으면 좋겠네. 반란.
경제 16. 요 병력으로 용병으로 지휘관 용병으로 바꿔주고요. 네, 들어가자. 자, 지금 8%인데 15명 찬성, 24명 반대예요. 자, 불군디가 드디어 종교적 혼란이 완료가 됐네요. 자, 행정 네, 들어왔고 만토바 관계 개선. 만토바가 관계가 몇이길래? 43. 네, 100 올리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종속국도 받을 것 같고. 다음에 만토바 관계선 해줄게요. 모로코. 네, 받아들이고. 외교력 좀 보죠. 노르웨이, 청가리 주된연합. 블루군디 주된연합, 작센 니웬베르크 왕실결혼, 클레베 왕실결혼, 팔츠 작센 니웬베르크 왕실결혼 파기하면은 아마 안정도가 일 떨어질텐데. 그냥 우리 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한턴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외교편트를 모아서 헝가리는 병합을 해줬다가 제국영토로 만들고 다시 해방시켜주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오스만은 여기 먹어야 되거든요. 특히 오스만이 코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 보스니아 코어 정도는 부활을 시키면은 좋아요. 보스니아 코어,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런 좋네요. 자, 블론데 16년대 좋아요. 스페인 우리가 이제 군대 최강이지. 오스만보다 많죠. 속국 애들 병력까지 하면. 자, 비인에서 성대한 연애 명시 없다. 퍼프로젝션 플러스 27. 네, 행정력 네, 인플레이션 하나만 더 줄일게요. 0.61. 자, 13년대 정도 그냥 합쳐놓을게요. 15년대 네, 다시 흑자 나기 시작했고. 외교관 하나만 더 올 수 있으면 좋은데 추기경 때문에, 그쵸? 자, 오스만 전쟁 명분이 없어요. 이거 저희가 종교를 좀 찍어줬으면 오스만 전쟁 명분이 있을텐데 전쟁 명분이 없습니다. 군부대 한개 82. 어, 추경 됐네요. 오, 50표 했는데 싸게 들어갔다. 오, 2명 좋았어. 한명 더 좀 모으고 포인트 좀. 좀 슬슬 풀리는 기분이 좀 드네요. 좋아. 좀 관계도 개선만 쭉쭉 해주고 흑자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공격할까? 프랑스는 무리고 이탈리아 쪽 제국영토 아닌 땅을 조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교황령이라든가 네, 교황령
교황령밖에 없네. 굳이 교황령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오스만이랑 이제 드디어 이제 오스만이랑 싸워야 될것 같아. 베네치아랑. 베네치아도 클레임 있죠. 베네치아 클레임 있고. 휴전도 베네치아 끝납니다. 1557년. 한 5년 기다렸다가 베네치아 쳐야겠네요. 그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 정복을 해야겠어요. 사실 이제 오스만 정도만 끝나고 쭉쭉 나가면 돼요. 러시아랑도 동맹을 맺으면 좋은데. 적대 관계. 얘들이 우리 경쟁국 지정해 놓는 바람에 관계 개선 좀 보내면 나을 관계도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외교관을 어떻게 쓸 수가 없네. 이건 쓸 수가 없어. 어? 폴란드 왕국 돼버렸네? 어? 폴란드 다시 왕국 됐네요. 됐네요. 그럼 폴란드 쪽을 어떻게 해야겠네. 폴란드 다시 왕국 됐어요. 좋아. 고용가능 용모 100%. 폴란드 기회를 봐서 폴란드를 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리투아니아 폴란드 쪽? 다시 왕실 결혼을 맺어가지고 문제는 프랑스랑 아 스웨덴이랑 동맹이구나. 폴란드 쪽으로 가 있어요. 폴란드가 선거제에서 다시 왕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헤어 이거 돌아오게 해주고 스웨덴 동맹. 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거절. 이거는 영광시 1을 올려주는 거 해주고. 자, 한 명 돌아왔죠. 그럼 클레임을 폴란드 쪽에. 아, 근데 지금 오스만 쪽에 더 하는 게. 오스만 교돈도 되네. 아, 무슬림은 안 되고. 오스만의 클레임 날조. 근데 땅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클레임 날조가 안 돼. 아, 고민인데. 덴마크. 우선 헝가리를 외교력을 다시 회복을 한 다음에 헝가리 합병 먼저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헝가리 먼저 합병하고 오스만 쪽을 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지. 뻗어 나갈 수 있는 곳이 그다지 없네. 올덴부르크. 신놈국까지. 조속은 받을 것 같아. 예. 동맹하고 왕실 결혼까지 돼 있는. 예, 동맹할게요. 드디어 프리슬란트도 네 관계 개선. 다음은 베네치아를 먼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교황 조종자가 되다 있고 별 쓸데없는 임무고. 개혁교회 종교개혁 안 끝납니다. 행정력 900포인트. 인플레이션 줄이기는 다 됐고 행정력은 쓸 데가 없네. 다음에 빨리 오픈해서 종교 찍어줘야겠어요. 이게 13 월드 오브 타임 때문에 40%나 되네.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건 아깝죠. 행정 아까운데? 건물 짓자. 건물 사원 먼저 조세 수입 1 늘어나는 거. 사원들 제일 뭐 가까운 곳 먼저. 뭐 이렇게 좀 베스텍스 높은 데 지어주는 게 유리하긴 한데 가까운 데 먼저. 그리고 경제는 좀 줄일게요. 돈 좀 모으려고. 자 외교가 마이너스 10. 그럼 파워 프로젝션을 외교 쪽에 좀 넣을까? 이씩 올라가니까. 그래도 뭐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이 안 되기 때문에.
왕실 교돈이 많아서 속국 만든 애들 왕실 교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왕실 교돈만 없어지면 왕이 죽어야 돼. 49세. 아마 제가 왕실 교돈 해제하려면은 페널티가 있을 거예요. 부르군디 한번 빼오고 가령 작센 니엠부르크도 지금 왕실교 돼 있는데 왕실결혼 파기하면 예, 안정도율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왕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붉은디 강기 개선. 이게 지금 적대적으로 계속 돼 있네. 적대적. 부르군디에서 자 리콜 스페인 리콜 스페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걸어줄 타이밍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페인 스페인이 땅이 좀 넓어지면 좋은데 더 확실히 확 넓어졌을 때 그때 공격해서 합병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키운 다음에 자 그리고 헝가리의 관계에서 한번 해볼게요. 150, 60, 107 오케이 128 백투카 조세 더 포인트 오케이 군사기술은 좀 모았다가 싸우기 직전에 올려주면 되거든요. 900포인트까지 모읍시다. 해군은 우리 몇 명까지 모을 수 있지? 해군. 아, 14개까지 뽑을 수 있네요. 배를 이제 슬슬, 그러면은, 조역선을 슬슬 건조를 해줄게요. 원래 배값이 조금 걸리니까. 함선 건조. 카나벨을 하나씩 돈이 없네요. 그리고 대형선, 소형선, 코그 두개 있고 겔리 두개 있는데 버려버려 필요 없어. 무역을 좀 살펴보자. 삼투카 쪽도 벌리는데. 5% 이쪽을 조금 베니스 1.8 투캇 자 비인에서 교육같이 베니스로 이송이 안 되나요? 베니스 이송이 안 되네. 23투캇 그리고 이제 이 붉은디 쪽을 먹어야 이쪽이 안테베르펜 지역이 23투캇 이쪽이 돈 진짜 많이 벌리는 되거든요. 이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로 만들면 이쪽 리벡당도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엄청 벌리죠. 그때 무역선 확 늘려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프랑크푸르트 그래서 교육같이 수집해 놓을게요. 자, 교황령. 몇 표야? 부르군디 거 뺐을까? 29표. 아직 못 뺐겠네요, 아직. 아직 뺐을 수가 없어. 자, 건물 더 지어줍시다. 사원? 자, 17, 지지, 22 반대.